이번 시간이죠.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51페이지에 문제 28번이죠. 예.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죠. 예, 우리 이제 원래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예, Y축 여기가 X축이죠. 근데 이제 이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경제학에서는 원래 표현이 X하고 Y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수량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서 항상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예, 양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맞는 표현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수직선으로 표현하죠.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예,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예, 양의 변화가 작은 경우죠.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이 표현은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2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부호는 0으로 표시하는 거.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하죠. 예, 1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고 했을 때, 1번이 틀린 거죠. 양이 고정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28번의 답은, 예, 1번.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요인의 의미는 수요나 공급을 탄력적으로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요에 있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더라. 공급 측면에서는 그 표현을 많이 물어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죠? 예,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생산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기간이 짧게 주어지면 비탄력적이고요. 예, 장기로, 기간이 길게 주어지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고 그랬을 때요. 예, 그거는 관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자의 소비가 어떻게 변하냐를 측정해 봤을 때 단기에는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 줄어드는 양이 크기가 더 커지더라 이런 얘기죠. 공급 측면에서 용도 변경화는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올바른 것을 고르라 그러면 네 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예, 4번.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예, 설명 중에서 타당한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수요의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지칭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1번에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예, 이런 표현이겠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양의 변화보다 가격의 변화가 크다라고 하면 틀리죠.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양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더큰 경우를 얘기하겠죠. 3번에 보시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인의 총 수입은 증가하더라라고 했을 때 걔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요. 비탄력적일 때. 그건 왜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작아요. 올리든지 내리든지 간에. 그러면 올릴 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겠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가격을 올리면 양도 확 줄어들지만 내리면 또 양이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의 변화의 폭이 클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릴 때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 4번에 보면요.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다만 이제 소비의 움직임이 공급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단기에는요. 소비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라면 틀리죠. 예. 소득이라는 게 나올 때는 소득 탄력성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 30번 문제의 답은 3번,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게 되면, 자, 박스형 문제죠.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물어봤을 때, 예, 첫 번째, AJ의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0일 때,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A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소득 탄력성 또는 소득 탄력도라고 그랬을 때요. 이게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소득이 변화할 때, 그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예, 이런 재화를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가 없는 불변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기억이 불변이 되는 건 2번하고 5번만 남게 되겠죠. 그때 AJ하고 BJ의 수요의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라면 AJ의 가격이 하락하면 BJ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죠. 예. 그러면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대체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AJ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럴 때 얘가 가격 하락하면 얘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B에 대한 예,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한 가격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대체재. 예. 그래서 가격은 예, 불변이고 하락한다라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대체재 관계의 변화를 다 정리가 될 수 있으셔야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32번을 보시면 예,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재화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한다. 예, 그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들이 많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소득 탄력성이 양인 경우에 그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더라.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란 얘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가 정상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재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 부호가 플러스면은 그 재화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예, 그러면 대체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X재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 그렇죠? Y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건 대체재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오를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 금액이 증가한다면 틀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임대업자의 수입을 얘기했을 때요. 아, 원래 이제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결국 가게의 총지출액이라는 얘기죠. 예, 기업의 총수입은 결국 가게의 총지출액이다. 그러면 가게의 총지출액도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가격이 만약에 1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예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이라는 것은 100원에다 10개를 곱하면 10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이자 가게의 총지출액으로 나타나는 거랑 동일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32번에서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예, 이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5번 지문을 보셨을 때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건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죠. 근데 생산량을 늘릴 때 들어가는 각종 자재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이 자재 가격 상승을 통한 비용 지출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굳이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건축의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예,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는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있죠?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요게 짧으면 탄력적이죠. 근데 이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거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면과 배추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바로 생산을 쉽게 늘릴 수 있지만 배추의 수요가 급증했을 때 우리는 배추의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죠. 재배해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부분은 예, 더 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을 때 틀리다는 얘기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34번에 보시면요. 자. 예, 거기서 1번에 보시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상승하거나 더 크게 하락해야 돼요. 그러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여부는 앞에서 가르쳐 주죠. 공급이 증가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하락하겠죠.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그리고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분모부터 읽고 표시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이 더 크게 변하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만약에 비탄력적이라 그러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예. 이게 수요를 나타내고요. 이게 공급을 나타냈을 때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양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지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공급이 주어져 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 있죠. 예,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탄가불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변하지 않지만 양은 변한다는 거. 완비양불이라는 건 양은 변하지 않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표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예, 되시라고 웬만하면 문제는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 원래는 이게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홀수 단위로 풀거나 아니면 선별해서 풀거나 하는 건데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예습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단원을 예,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쭉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만났던지를 확인하면서 복습이라는 게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교재는 단원이 끝나면은 또 지문을 형태로 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한 번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세 번, 네 번의 반복 효과를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정리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예, 좀 더 간결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계속 다 풀어주는 의미, 그 다음에 지문도 다시 또 추가로 풀어주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35번에 보시면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 얘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커지겠죠. 예,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1이란 얘기가 단위 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소비자의 총 지출액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거를 곱할 때 항상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10일 때 양이 10이면 10에다 10을 곱하면 100이 되겠죠. 근데 얘가 20이 되면은 이건 5가 되겠죠. 그래도 역시 100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5가 됐을 때 20이 된다는 얘기는 역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출액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죠. 예,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를 올리든 하락을 시키든 간에 수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예, 거기 나온 대로 답, 예,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을 때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세 전가와 기착에서 탄소 비대를 배우셨을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하게 되면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겠죠.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1번이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용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또 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바꾸려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해설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착각을 유도하게끔. 예, 그래서 그렇게 유도한 거니까. 왜냐하면 완탄 가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뒤에 거를 삼키지 않고 그냥 맞는 지문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장은 읽는 거는 정확하게 한번은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요. 생각만큼, 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읽다가 보면 순간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읽을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차분하게 생각하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월별로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과연 내가 민법을 몇 번 안에 풀 수 있는지, 개론을 몇 번 안에 푸는지 나중에 아마 측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론은 거의 1분 단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배열이 돼 있다면 민법은 1분을 초과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어도 30분이 경과하게 되면 개론은 한 30번 정도 풀고 있다면 민법은 한 22번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배열을 잘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문제를 빨리 읽으면서도 어떤 걸 물어보는지 캐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자, 거기 문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예, 10%가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이 이 5%가 감소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예, 8%가 증가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A는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여기가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예,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의 재화가 동일한 재화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같은 거. 그런데 B를 보시면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예,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요. 여기가 아파트 가격인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 있는 재화의 재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아파트, 얘는 오피스텔. 이걸 구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분모 분자의 크기가 같은 걸 구하는 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매매 수요량이 5%.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놓으면 되죠. 5를 찍고 나누기를 찍고 10을 때리게 되면 얘네가 0.5가 나온다고요. 그죠? 5를 10으로 나눈 거니까. 예.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게 되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8%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분의 8이니까 8을 1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0.8 나오겠죠? 그러면 0.5하고 0.8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가격 탄력성의 정도를 물어봤는데 0.5란 얘기는 1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고요.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는 0.8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상승했잖아요. 그죠? 얘가 증가했잖아요. 부호가 같으면 대체재죠. 예, 그래서 예, 비탄력적이고 0.8이고 대체재를 표현하는 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요령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분수식을 대입해서 양변을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곱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론은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예. 37번이죠. 예. 37번에 가면,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8과 0.4로 되어 있을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예. 이거 양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는요. 우리가 분수식에서는 세 개 변수가 있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하게 되면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제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를 물어볼 때는요.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변수 값은 다 준다고요. 그죠? 그럼 두 개의 변수를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분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주어진 거는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8과 0.4래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2%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4%가 증가할 때. 그러면 갖다가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2 곱하기 0.8 하면은 얘는 1.6%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그렇죠? 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그러면 가격이 2% 상승해서 수요량은 1.6%가 줄었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4 곱하기 0.4 하면 4, 4, 16이니까 1.6%가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늘어나겠으니까요. 0보다 크니까 정상적이겠죠. 그러면 1.6%가 줄고 1.6%가 줄었으면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변화가 없죠. 불변이겠죠. 예, 그래서 예, 거기 나온 대로 5번의 불변이 답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양의 전체 변화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옆에 38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예. 여기까지가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그 38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식을 다 일일이 쓰고 있는 경우고요. 실전에 들어가시면은 찾아서 그냥 바로 곱하시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을 때 여기서 물어본 것은요. 아, 오피스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이니까 여기는 오피스텔 가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의 수요량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교차라는 것은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뒤집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오피스텔 가격 수요량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죠. 예, 그랬었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38번의 문제는 자 물어본 것이 뭐냐면 여기도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분자의 값의 변화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변화를 물어볼 때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변수는 다 준다고요.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0.6이에요. 그죠?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은 0.2를 줬어요. 그랬을 때 가격과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되죠.
곱하면 3에다가 0.6을 곱하면 368이니까 1.8%가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3에다가 0.4를 곱하면 340이니까 1.2%가 증가하죠. 왜 증가하냐면 조건에 얘는 정상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체재라고 그랬으니까 3에다가 0.1을 곱하면은 0.6%가 늘어나겠죠. 대체재니까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할 때 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가 줄었는데 1.2%하고 0.6%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1.6%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1.8%가 그러면 1.8%가 줄어들고 1.8%가 늘어났으면 불변이죠. 변화 없음. 그래서 답이 5번이죠. 그래서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간편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곱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계산 논리에 대한 거는요.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렇죠? 예, 약간의 변화되는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거를 작년 시험에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주에는 요 변화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39번서부터 해서 예, 우리가 풀어보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양의 변화를 물어볼 때와 분모하고 몫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예, 우리가 이 경제편과 경기변동, 경제론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론에 대한 걸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편 배우신 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부분에 대한 예습도 또한 부탁을 드리는 바라 이런 얘기죠. 예, 기온의 변화가 조금씩 심할 수 있어요. 예,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아, 지금서부터 조금 더 힘을 내고 예,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주는 예,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는 파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